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 시절 첫 키스에 성공하려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물어익었을 때 상대의 입술을 확 채가야 되죠. 그 미묘한 시간대, 그 찰나의 순간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꼭그첫 키스에 성공한 것 같지만 저는 아내와의 첫 키스에 실패했습니다. 상황을 오판했던 거죠. 너무 일렀어요. 아이 개쪽, 그 이쪽 팔리면 아주 평생 갑니다. 목에 힘을 콱 주고 입술을 주지 않던 그 아내가 여지껏 놀려대거든요. 연애의 기술은 아내가 한수 위였어요. 그 후의 진도는 아내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고요. 아주 한 번의 실수로 주도권을 잃고 만 거죠. 주식에도 온갖 투자 기법이 넘쳐나지만 결국은 사고 파는 그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정을 미루고 미적거리다가 결국 상투를 잡게 되는 것이고, 팔 때도 손절매를 망설이다가 끝내 깡통을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을 하는 그 타이밍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인 거죠. 노후 준비에도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노후 준비를 대체 언제부터 시작해야 최대치의 효과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의 준비를 일찍부터 차근차근 한다는 게뭐 나쁠 게 없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10년도 훌쩍 넘긴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다 보면 절실함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를 준비하자, 뭐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젊었을 때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거든요. 회사를 언제까지 다니게 될지, 이 직업을 계속하게 될지, 뭐 가늠하기도 어렵고요. 거기에 결혼과 출산, 육아와 자녀 교육, 그리고 전세금과 내집 마련 자금 같은 그 눈앞에 첩첩 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면 먼 장래의 노후를 생각할 겨를 없이 현재를 지탱해 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또뭐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면서 집도 사게 되고 뭐 집의 평수도 점점 넓어지게 되니까 이게 다 노후 준비일 수도 있긴 합니다. 자산 규모가 커지니까요. 물론 대출이 껴있는 게 문제지만, 하지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그 좋은 날만 있을 수만은 없죠. 항시적으로 벌어지는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돼서 전혀 계획에도 없던 된서리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평탄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97년 말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다니는 회사는 물론이고 그냥 그룹 전체가 싹 사라졌다니까요. 딸의 아이는 3살, 아들 녀석은 첫 돌도 지나지 않는데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아이, 그때 참 재밌었는데, 회사 생활. 과장 달고. 아니, 친구들은 그 와중에도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 그룹만 공중 분야가 되냔 말이에요. 참, 이것도 참 속상한 일이에요. 하여간 이런 경랑을 만나게 되면 급하지 않은 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몇 년씩 부은 그 불효불급한 보험과 연금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깨게 됩니다. 보험사들만 배만 불려주는 일이죠. 보험협회 등의 자료를 보면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3, 40대의 생명보험과 종신보험, 그리고 퇴직연금 해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요. 이것만 봐도 3, 40대의 맞이하는 경랑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입증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른 나이에 노후 준비를 한답시고 지금 해야 하는 것들 또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무조건 미루며 사는 것도 뭐 그리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수 없겠어요. 우리가 뭐 인생을 즐긴다고 해도 돈을 펑펑 쓰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 나이에 맞게 그 시기에 해야 할 것들은 하면서 살수 있잖아요. 또 인생이 한 번뿐인데 또 그러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할때 파이어 맞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부터
소비를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서 30대 말, 늦어도 40대 초반까지 재정적인 독립을 이뤄서 조기 은퇴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현대판 자린고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뜻을 이뤄서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한다 해도 돈 모으는 것만으로 보내버린 다시 못올 청춘에 대한 회한이 올수 있지 않을까요? 그 파릇파릇 눈부셨을 20, 30대 청춘 시기에 당연히 하고 즐길 것들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친구한테 밥한 그릇 안 사주고, 연애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냥 그 시절을 돈만 모으는데 보내버린 겁니다. 파이어족들은 돈에 대해 너무 영악해서 탈이겠지만, 너무 느긋해서 걱정인 사람들도 있죠. 50대 중반에 이런 제 친구들만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정년이 임박해 오는데도 지금 일에 치여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아우, 지금은 너무 바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네. 노후 준비도 만사 닥치면 어떻게든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를 위한 최고의 적기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 5년 전후라고 합니다. 일단 퇴직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니 현실감이 팍 들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 너무 클 때는 장기 계획과 실천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임박해서 하다 보면 딱히 손쓸 방법도 없고 허둥지둥대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늦은 거죠. 하지만 퇴직 5년을 앞두고 이렇게 내다보면 대략 은퇴 후의 생활이 어느 정도 그려지게 되거든요. 퇴직까지 예상되는 수입과 퇴직금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니까 내게 맞는 노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필요한 준비 작업을 차근차근 실행하기에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점이 바로 퇴직 5년 전입니다. 뭐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편차가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노후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대부분 우리들이 이미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씀씀이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퇴직 5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달마다 1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한번 저축해 본다고 해보자고요. 5년 동안 원금만 6천만 원이 쌓인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노후 준비를 시작한 5년 동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적지 않죠? 제 친구는 올 초부터 5년 계획으로 월 200만 원씩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냥 피치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반은 은퇴 후 생활비조로, 반은 여행 자금을 모으고 있다 그래요. 여행 자금은 바로 은퇴 후에 아내와 외국에 나가 이곳저곳을 떠돌며 한달 살기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위한 자금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돈을 모을 때 정확하게 이건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 꼬리표를 달아 놓으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생활비로 그냥 다 뭉개져서 취미나 여행을 위한 자금으로 쓰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노후 자금이라는 게 모아도 불안하고 항상 부족하다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여행 같은 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 돈은 세계여행 갈돈딱 정해놓고 꼬리표를 딱 달아놓고 그렇게 모으라는 거예요. 직후 일거리를 찾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다가 회사에서 퇴직 한두 달 앞두고 해주는 그 교육받고 나와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또꼭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다면 미리미리 이렇게 고정급여가 꼬박꼬박 나올 때뭘 하고 싶은지, 무슨 자격증을 딸 건지, 뭐 이걸 딱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해보니 생각과 다르다면, 아, 이산이 아닌가 비어 하고 돌아설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 한 번의 도전으로 마음에 딱 맞을 것을 찾기가 쉽나요? 준비도 없다가 퇴직한 뒤에야 이력서 들고 취업박람회에 돌아다녀 봐야 발만 아프고 노인네 취급하는 세상에 서럽고 우람한 짐일 겁니다. 요즘 신바람 난제 친구 한 명은 4년 전부터 조리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다 따버렸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저는 퇴직 후에 뭐 식당을 차려고 저러나 했더니 다니던 회사도 그냥 때려쳐버리고 어느 괜찮은 레스토랑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때는 퇴직 후에 해야지 했다는데 자격증을 다 따고 나니까 아이 뭐 그때까지 기다릴 게뭐 있냐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책상 물림을 걷어차 버리고 요리사의 길로 들어선 거죠. 아, 요즘 이 친구 아주 신났습니다. 자기 만든 요리를 찍어 올리느라고 아주 페이스북에 바빠요. 저요? 저는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저는 작년부터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제 채널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또 다음에 또할게 기다리고 있어요.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제가 사는 뉴질랜드에서 공인회계사 되는 걸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때려쳤죠. 적성도 안 맞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예, 안 되겠더라고. 견적이 안 나와. 그래서 방향선회를 했어요. 에이, 유튜브나 해버려야지. 이러고 말이죠.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 건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며 살 건지도 마찬가지로 퇴직 5년 전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하고 싶다면 하다못해 작물이든 농사든 뭐 경험도 해보고, 또살 곳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펴봐야죠. 취미 생활도 은퇴하고 시간 많을 때 해야지. 그렇게 밀어놨다간 정작 은퇴 후에는 재미조차 느낄 수 없기 십상입니다. 기초부터 하려니 재미보다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만 받으실 거예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으려면 최소한 입문 과정은 끝내놓고 볼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취미 생활도 미리 미리 회사 다닐 때부터 시작할 일이에요. 우리말에 사부작거린다, 사부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계속 가볍게 행동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퇴직 5년 전후로 해서 퇴근 후에 주말, 그리고 휴가 기간들을 활용해서 차근차근 사부작되면서 쉬운 것부터 준비하면 막막하고 부담스러웠던 우리의 노후 준비도 문제없이 잘 되어갈 거라 믿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노후 준비도 타이밍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